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리고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울산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 동서발전은 후원금을 전달하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지난 14일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선수단을 비롯한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결단식은 다채로운 공연과 선수 대표의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우리 동서발전은 후원금 7,800만 원을 전달하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후원금은 임업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텀블러를 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제작한 텀블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에 지급될 예정입니다.